탑픽인 이슈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 포스코와 수소 연료로 이제 철강을 만들다 이제 석탄을 버리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일단은 현재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포스코와 이 철강 생산 공정을 탄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협력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즉 현대 제철과 그리고 포스코가 동반으로 이 공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공법이 개발돼서 본격적으로 수소로만 철강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수소 수요가 연간 5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지금 호주가 2030년까지 연간 수소를 생산하는 목표가 100만 톤인 것에 비교했을 때 엄청난 분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강 섹터가 수소 공법을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킨다면 이 수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가 우리 시장에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3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4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지금 주가 대비 2배 정도는 올라가줘야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2007년도만 해도 76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13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3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한 28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가는 대략 한 25만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1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만 네. 근데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손절가를 한 26만 2천 원 정도 자리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현재 26만 8천 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1% 지금 상승 중인데요. 매수가 21만 원 짧게 또 25만 원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28만 8천 원 좀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26만 2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토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은 포스코가 테마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음 또 종목도 포스코 강판이 보이는데 일단은 관련 뉴스로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본적인 거는 강판 가격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한 2월 달까지 또 다음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강판 가격을 지금 매달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기 이면에는 일단 철강석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한 2배 가까이 상승력이 나타난 것이 그렇죠. 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계열의 표면처리 강판 제조 전문 업체인 이 포스코 강판이 현재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팩 커버뿐만 아니라 이 차체 모델까지도 이제 신소재 강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포스코 강판이 전기차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더욱더 강력한 수급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쉽사리 저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네. 어디까지 노려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순자산 가치 2,200억짜리 흑자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대로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대략 한 5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근접 저항 라인은 대략 한 26,400원 정도 라인이다라고 보시면서 26,400원 돌파 여부를 내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3만 원 정도 자리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셔서 3만 6천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직 저평가된 포스코 강판 지금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 중 하나다가 또 베디톡스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톡스 소송 이제 합의로 미국 에볼루스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서 2대 주주가 된다고 22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메디톡스와 이 대웅제약이 동시에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 이 메디톡스가 특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이제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에 2,400억 원의 순자산 가치 시가총 1조 100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보았을 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4배 이상, 5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번 이슈가 긍정적인 호재적인 이슈가 되지만 강력한 상승력을 아주 크게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접근은 불가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근접 저항으로 22만 7천 원 정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저항 라인으로 보고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고 만약에 22만 7천 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29만 7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만 7천 원 돌파 여부 내일 시세에서 확인을 하시고 강력 돌파 시 25만 8천 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29만 7천 원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디톡스 지금 선호해 주셨는데 자 매매 전략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대웅제약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나요? 네, 그렇죠. 메디톡스와 네. 대웅제약. 네. 네. 지금 종목은 메디톡스 해주신 네. 거죠?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탑픽인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